눈을 떠야 된다이. 까맣다고 떠야지. 얘가 맞고이. 알겠지? 오케이. 아침 시간에는요, 요 시간이 참 만만치 않은 시간이에요. 여기 11시, 12시 이때 보통 아침에 새벽 5시 보통 일어나잖아요. 공부하는 사람들 5시, 나도 5시 일어나요. 오늘 5시 일어나세요. 그러면 요 11시, 12시 요 사이가 마의 시간입니다. 이게 분명히 생각하느라고 까맣단 말이에요, 눈을. 근데 이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꿈나라로 갑니다. 아니 이게 안 돼요. 잘 아무리 정신력이 그 강한 사람도 이게 잘 안 된다고요. 이게 분명히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까맣는데 계속 갔어요. 이미 간다고.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니까 눈을 까마보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. 다 경험이에요. 알겠지? 그러고 그러니까 항상 그 컨디션 조절이 중요한 거예요. 만약에 새벽 4시에 일어났다. 새벽 5시에 일어났다. 그러면 최소한 다 5시간, 6시간 지나면 정신이 날아가요. 완전 빙빙빙 거려요. 그러면 수업할 때는 절대로 졸면 안 되지. 그럼 수업 직전에 자야 돼요.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잠을 푹 안 자도 눈 감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자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와요. 알겠어요? 꼭 해야 돼요. 그리고 점심 그때 버텼다 치자. 이제 못 자고 버텼어요. 근데 점심을 먹었어요. 점심을 먹으면 1시에서 2시 사이는 거의 이 뇌하고 나하고 따로 놀아요. 그때는 눈을 감아보지 말고 그냥 감으세요. 딱 감아서 딱 엎드려서 좀 자세요. 그러면 누워서 자지 말고 누워서 자지 말고 엎드려 자세요. 엎드려 잘 때 여기 팔 여기를 베고 자세요. 여기 휴지 하나 깔고 아니면은 손수건 깔고 여기 딱 대고 자면 여기가 15분 되면 깨워져요. 쥐가 알아서 깨요. 이게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면 병원 가야 돼요.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해서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. 이렇게 하면 여기 푹신푹신하지. 여기 코 박고 자면 이렇게 되면 30분 만에 깨요, 얘는. 그러면 쥐가도 뭐 사람에 따라서 뭐 3, 40분. 요거는 15분에서 20분. 그렇게 스스로 조절을 하세요. 이거 맞잖아. 시계 맞춰봤자 시계 던져버려.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여러분은 절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. 최고로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. 아이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. 근데 나는 평생 이렇게 살고 살아서 이제 습관이 돼서 할 수 없는데 절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. 정상적으로 한 8시간 자요. 그리고 한 6시, 7시 되면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저녁 먹고 TV 연속극 좀 보다가 그다음에 아니면 책 읽고 싶으면 책 좀 읽다가 아니면 음악 듣고 음악 듣다가 이렇게 자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진짜 불금이 있지 불금. 가서 영화를 보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자세요. 근데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요.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. 지금 여러분들이 1년, 2년을 나중에 40년 하고 바꾸자는 거예요. 바꾸는 거예요.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. 스스로 여러분이 보상을 하죠. 사회가 보상을 안 해요. 이미 해줬기 때문에. 내가 일주일 동안 죽차사자 공부했다. 나는 오늘 오전은 쉴 자격이 있다. 이미 보상을 했잖아요. 그러면 사회는 보상 끝났어요. 안 해줘요. 절대 끝났어요.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소개의 목적을 달성 못하는 거예요. 왜? 스스로 보상을 다 해줬으니까. 그러니까 절대 스스로 보상하지 마라.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. 그 내용을 내가 읽자마자. 알겠죠? 스스로 보상하지 마라. 사회가 보상해 줄 때까지 그냥 기다려라. 네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1이라면 사회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는 1000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. 1대 10, 1대 100이 아니라 내가 내한테 보상하는 게 1이면 사회가 나한테 보상하는 게 미니멈 1000입니다. 그럼 왜 바꿔요 그거를? 왜 나중에 1000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바꾸냐고요. 바꾸지 마세요. 자 계속 가겠습니다. 고통스러워도 조금만 참으세요. 그거는 참아집니다.